박스맨을 위한 노트북 HB44076.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치 프로서 딴트공 트리비스입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비즈니스맨을 위한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외근과 미팅이 잦은 비즈니스맨, 과연 어떤 제품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제품은 바로 짜잔 짠짠, 오, HP에서 출시한 440G6가 그것입니다. 일단은 작고 좀 슬림해 보이지 않나요? 과연 비즈니스맨을 위한 노트북은 어떤 제품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HP에서 출시한 프로북 440G6가 그것입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전체 컬러는 모더나 실버 컬러의 울트라 슬림 샤시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 제품은 키보드 역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기존 노트북은 일반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제품은 놀랍게도 프리미엄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백라이트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키보드에 있어서는 키보드 덕후가 있을 정도로 키보드 키감과 키 사운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제품은 외관 디자인은 물론 키보드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180도로 넘어가는 힌지 덕분에 일반 업무 시 노트북을 180도로 펼쳐서 이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이즈는 어떨까요? 일단 가로는 324mm, 세로는 237mm, 그리고 두께는 약 18mm로 제작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노트북 가방은 물론 파우치에도 쉽게 넣고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포트 구성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좌측에는 시큐리티 락슬롯, USB 2.0 포트, SD카드 리더기, 그리고 하드 드라이브 LED 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헤드폰 및 마이크 커넥터, USB 3.1 포트, HDMI 포트, 유선 램 포트, USB C타입 포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USB C타입 포트를 사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빠르게 충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 내부에는 지문인식 센서, 그리고 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웹캠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기기를 연결하거나 스마트폰을 충전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포트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스펙은 어떨까요? 일단 이번 제품은 8세대 인텔 코어 1.8GHz i7 8565U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최대 터보 부스터가 4.6GHz로 터보 클럭이 상당히 올라간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동시에 멀티 작업을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인텔 UHD 그래픽스 620 내장 그래픽 카드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 지포스 MX130 2GB 외장 그래픽 카드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게임까지도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오버워치 및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4를 실행을 해봤는데요. 생각 외로 원활한 게임 진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업무용 노트북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램은 8GB가 탑재가 됐는데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인텔 옥테인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HDD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SSD급 속도를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노트북에는 1TB SATA 방식의 HDD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속도를 직접 제가 측정해본 결과 읽기는 초당 752MB, 그리고 쓰기는 초당 159MB까지 속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일단 14인치형 풀 HD IPS 패널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이처럼 178도 광시야각을 자랑을 하는데요. 14인치 사이즈라 그렇게 작지도 그렇다고 너무 큰 느낌도 없습니다. 보관 및 휴대가 간편할 뿐 아니라 작업용 노트북 사이즈로는 적당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커피숍이나 외부에서 작업할 경우 마우스나 외장 하드를 같이 테이블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간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 역시 기존의 HP 노트북이 가지고 있던 안전한
대한 보안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HP Sure Click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는 물론 바이러스 침입까지 기본적으로 PC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지문인식은 물론 안면인식까지 한 번에 결합해서 노트북 잠금 및 해제 기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노트북의 특성상 보안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은 일반 배터리의 약 2배에서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소모품이라는 사실은 이미 대부분 소비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모품 사용 시간을 늘려서 유지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고속 충전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30분만 충전하더라도 최대 50%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업무가 많은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사용 시간에 있어서도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빠른 충전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14인치 IPS 패널 디스플레이, 거기에 알루미늄 소재의 키보드, 그리고 8세 인텔 코어 i7 8565U 프로세서까지. 솔직히 이번 제품은 디자인은 물론 스펙, 성능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쓴 제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정 부분 게임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비즈니스 노트북 HP 440G6.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비즈니스맨을 위한 HP 노트북 440G6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작고 슬림한 디자인, 거기에다 알루미늄 소재, 키보드 역시 알루미늄 바디로 제작이 됐는데요. 기존의 노트북과 달리 이렇게 섬세하게 키보드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쓴 거는 칭찬해줄 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용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오버워치는 물론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까지 어느 정도 게임이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과 직접 비교하는 건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게임까지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요. 보안 기능과 롱텀 배터리가 적용된 이번 노트북,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심심 영상에 알람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무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기하고 재미난 테크 이야기 말방구 심심,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심심 보여서 단트공 드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